오랜만인가? 아닌가? 오랜만은 아니구나. 여러분 보고 싶었습니다. 잘 지내셨죠? 시사회 잘 다녀왔습니다. 머리 자르라고요. 때가 되면 잘라야 돼요. 그때까지만 기르게 해주십시오. 씻고 자야 되는데. 생각나서. 최근에 여러분들이 너무 보고 싶었는데 좀부터 자야죠. 저도 씻고 싶다. 씻어야 되는데. 요즘 지금 틀고 있는 노래에 꽂혀가지고 뭔가 요즘 이 노래만 듣고 있는데
아, 눈이 왜 이렇게. 아니, 나는 한마디도 안 하고 있는데 되게 많은 글들이 올라온다. 여러분도 잠깐 쉬어요. 메시지 치지 마시고. 난 오늘은 뭐 여러분들 보고 싶어서 온 거긴 한데 뭔가 대하고 뭔가 평소처럼 막 그러고 싶진 않아서 아 눈이 왜 이렇게 아프지? 너무 빨라서 질문의 온도들이 너무 다 달라가지고
아이고. 지겨운가 좀? 나 이 노래 너무 좋아가지고. 아니야, 계속 들을 거야. 벌써 5시구나. 여러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아, 댓글 안 볼래, 그냥. 끌래, 그냥. 안 보는 게 나을 것 같지. 오늘은 뭔가. 아이, 댓글들 색깔이 너무 다르니까 뭔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냥 안 볼래. 저 여러분들 댓글 안 보고 있어요. 안 보여요. 오늘은 그러고 싶지가 않아서. 아, 근데 그런 것도 모순이긴 해.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저는 여러분들을 볼 수 없잖아요. 댓글 말고는. 근데, 뭔가, 공유돼 있는 환경이니까, 거기서 되게 위안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댓글을 안 보더라도, 너무, 안정감이라고 해야 되나? 뭐 기분 좋을 때
여러분들을 찾을 수도 있겠지만은 뭔가 생각이 많거나 뭔가 마음이 평탄하지 않을 때 그때도 여러분들을 찾게 되는 것 같아서 앞으로도 그럴 것 같고 오늘은 뭔가 여러분들이랑 뭐야 나 세팅 안 했는데 다른 곡으로 넘어갔네? 아무튼 오늘은 그냥 여러분들이랑 뭔가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뭔가 지금 제 마음을 달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는 건 여러분들밖에 없는 것 같아서 좀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아프지 마십시오. 저도 지금도 앞으로도 행복을 찾아서 머나먼 여정을 떠나고 이때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노력을 할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프지 마십시오. 몸도 마음도 건강하세요. 근데 진짜 이상하다. 여러분들 뭔가 어떤 말을 듣고 싶거나 위안을 받고 싶으면 이 말을 봐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이 너무 편하다. 아, 안 보이는 게 오늘은 뭔가 넋두리가 맞는 것 같은데 넋두리인가? 아예 모르겠어요. 제가 평소 책 같은 것도 많이 안 읽고 하니까 뭔가 어떤 표현을 써야 될지 모르겠네. 아 뭔가 바라는 것도 없어 솔직히 이렇게 지금 연결이 돼 있으니까 너무 마음이 편하다. 감사합니다. 오늘 뭐 길게 쓰려고 한 건 아니고 너무 라이브를 하고 싶었는데
여러분들 댓글 치지 마세요. 저 아직 안 보고 있어요. 우리 해외에 계신 아미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주세요. 저 댓글 안 보고 있다고. 오늘은 이 별도 보기 싫어. 그냥 다 꺼버려. 그냥 오늘 어두운 게 좋다. 뭔가 이상해. 꺼버리자. 그냥 꺼버리는 거야. 그냥 아 맞아. 그래도 오늘 시사회를 갔다 왔으니까 저는 오늘 보고 왔잖아요. 드림 영화를 너무 재밌게 봤어요. 뭔가 드림을 볼 때 뭔가 중점으로 생각해야 되는 포인트는 약간 사연 같아. 사연 각자의 어떤 사연들이 다 있더라고. 되게 힐링도 되고 벅차기도 하고 되게 아린 장면도 있고 또 근데 또 재밌는 부분들도 너무 많고. 아무튼 오늘 너무 잘 보고 왔어요. 되게 재밌더라고. 솔직히 오늘 어제 요즘 잠을 잘 못 자서 잠을 잘 못 자가지고 되게 졸렸었는데 되게 땀 흘리면서 재밌게 본 것 같아요. 아무튼 드림 나오면 많은 사랑을 보내주십시오. 그때 막 코로나 시기랑 막 겹쳐가지고 엄청 옛날에 찍어놨던 영화래요. 아무튼 시간이 지났어도 되게 재밌는 그런 의미 있는 영화니까 많은 관심 보내주세요. 자야 되겠다 싶고. 아, 그리고 요즘 또 작업을 꽤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렵네요.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좋은 곡 들려줘야 되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하고 있는데 어렵네요. 너무 어둡나 근데?
뭐 화질이 다 깨지는 것 같은데 그냥 켤까? 얘가 맘에 안 들어. 얘만 꺼야 되겠다. 너무 어둡다. 근데 어두운 걸 좋아하는데 어떡해. 아우 속쓰려. 그래도 아니 그래도가 아니라 아 맞아 요즘 제가 배달 음식을 막 시켜 먹다가 들기름 막국수 그 들기름을 너무 좋아해서 그 불그리에도 들기름 넣었잖아요. 들기름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들기름 막국수를 하루에 거의 한 번씩 해먹어요. 근데 제가 이거 들기름 막국수를 계속 먹다 보니까 저번에 이제 그 불그리 레시피를 한번 알려드린 적이 있으니까 아 이번에도 뭔가 또 들기름을 이용한 뭔가 막국수 레시피를 아미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이것저것 연구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알려드리려고.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들기름 막국수는 들기름이랑 뭐 간장 베이스 뭐 설탕 아니면 뭐 올리고당 뭐 한 요 정도거든요. 막 쯔유 쓰기도 하고. 근데 제가 아 이거를 좀 더 맛있게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일단 첫 번째는 편하게 먹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메밀면을 삶아야 되잖아요. 한 5분은 삶으면 되거든요. 메밀면은 뭐 소금 간도 안 해도 돼. 그냥 삶고 나서 찬물에 헹궈주기만 하면 되고. 제가 지금까지 해본 것 중에 제일 맛있었던 거는 이거 소스 양은 그러니까 이 막국수 소스 양은 여러분들이 그냥 그러니까 저는 비율만 따져서 하면은 이렇게 비율만 따져서 만든 소스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소스를 이것저것 다 만들어서 뭐 이 소스가 이 정도 있어.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넣는가에 따라서 그냥 달라지는 거고. 그래서 기본적인 비율은 일단은 그냥 뭐 수저로 할게요. 수저로 숟가락 들기름 세 숟가락 그리고 그 참소스라고 있어요. 고기 이제 간장 그 양파에다가 그 참소스 넣어가지고 그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참소스가 그러니까 봐봐 막 식초도 들어가 진간장 들어가 뭐 올리고당 조금 들어가. 근데 그 참소스 안에 신맛 단맛 간장맛 짠맛 이게 다 있어요. 그래서 편하게 만들면 좋은 거니까. 그래서 들기름 세 숟가락 그러니까 들기름은 막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불닭소스가 들어가요. 아 이걸 내가 뭐 지금 보여줘야 되나?
솔직히 지금 오늘 제가 저녁을 좀안 먹어서 배가 많이 고프긴 한데, 배가 고프긴 해요. 아, 근데 지금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근데 또 말하니까 또 너무 먹고 싶어지네. 배가 고프니까. 아무튼, 들기름 세 숟가락? 참소스가 두 숟가락이었던 걸로 기억해. 불닭소스가 들어가니까. 원래는 불닭소스 안 들어갔는데 제가 만든 거예요, 이 소스는. 들기름 세 숟가락, 참소스 두 숟가락, 불닭소스 두 숟가락, 흰 우유 한 숟가락, 계란 노른자 하나, 제가 다진 마늘을 안 넣어 봤는데, 간마늘 있잖아요. 그거 한 3분의 1 숟가락 넣으면 되게 맛있을 것 같거든. 또뭐 들어가더라? 그리고 보통 이제 막 통깨랑 김가루 이렇게 막 갈아가지고 하는데, 그거 필요 없어요. 그냥 김자반. 김자반 넣으면 돼. 편한 게 먼저니까. 아, 이걸 내가 보여줘야 되는데. 아. 저도 지금 아직도 그 연구가 끝나지 않았어요. 잠시만. 내가 좀더 생각을 해보면 맛있게 할수 있을 것 같아. 우유 대신 좀더 고소한 뭔가가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고소해야 돼, 일단은. 근데 우유 말고 잡아줄 게 없단 말이야. 계란 노른자 말고는. 그 뭔가가 더 있어야 돼. 아무튼 이건 제가 좀더좀더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확실한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맛있는 거 먹으면 기분 좋아지니까. 알려드릴게요. 불구리에 이어서 또 불닭 소스가 들어가는 어떤 무언가를 만들어 줄게요. 근데 이제 불구리는 뜨거운 거고, 요거는 차가운 거. 근데 제가 대충 만들어 먹어도 진짜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고 기대해도 좋아요, 이번 것도. 근데 저는 그 불구리가 그렇게 막 그렇게 될줄 몰랐어요. 근데 막 유튜브 보면은 막다막 만들어 먹더라고. 그래서 아, 내가 좀더 디테일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게 불구리가 물 조절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스프를 다 넣어도 돼. 너구리 하나, 불닭소스 다 넣어도 돼. 근데 그물 조절만 잘하면 돼요. 제가 왜 넓은 후라이팬을 하라고 했었냐면, 후라이팬이 넓은 만큼 물이 증발이 되게 빨리 되니까, 되게 넓게 뜨겁게 졸여지니까 물이 금방 사라져. 그러니까 그래서 너구리 반만 넣어도 된다 했던 거고. 근데 이제 제가 먹었을 때 비율은 불닭소스 하나에 너구리 반이 제일 맛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서 제가 최대한 그렇게 한 건데, 이게 그냥 냄비에다가 하면은 안 졸여져. 그래서 물이 많아진단 말이야. 그러면 되게 싱거울 수밖에 없어. 근데 들기름이 향을 잡아주니까 그나마 좀 적당히 맛있는 건데, 그게 본인이 물 조절만 잘하면 돼. 그 불그리는 딱 뭐라 해야 되지? 저는 짜파게티 만들 때도 물을 다안 없애요. 불닭 만들 때도 물을 다안 없애고 그냥 물 양을 미리 정해놓고 그거를 졸이는 형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이 되게 자작하게 남아도 이 졸이는 과정 안에 면으로 이게 스프가 이렇게 흡수가 되니까 맛있단 말이야.
절대로 저는 라면 만들 때그막뭐 짜파게티나 불닭이나 뭐 되게 물 없이 먹는 라면들 있잖아요. 그거 저는 물안 버려요. 그냥 미리 소스를 집어넣는다고 먼저 끓기 전에. 그게 이제 면이랑 융화가 돼서 맛있는 건데. 아무튼 그 불구리는 물 조절만 잘하면 돼요. 그리고 기분이 안 좋잖아. 불닭소스 하나에 너구리 하나 다 들어가면 막 너무 과한데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너구리 딱 반만 했던 거고. 아무튼 이번에 막국수 그 들기름, 불닭, 들기름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들기름 막국수 이렇게 하면 되겠다. 아 이걸 내가 몸소 보여줘야 되는데 솔직히 지금 할수 있기는 한데 설거지를 좀 해야 돼서. 사실 이거 하루에 한 번씩 먹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말고는 거의 안 먹어요 요즘. 근데 여러분 그리고 들기름 살때 주의할 점꼭 저온 압착 생 들기름을 사야 돼요. 저온 냉압착? 냉압착 아니면 저온 압착 생들기름을 써야 돼. 왜냐면 고온으로 이렇게 뭔가 볶아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들기름 색깔이 참기름처럼 되게 진해지거든요. 근데 그게 발암물질을 유발한대요, 만든대요. 그러니까 꼭 저온으로 해가지고 되게 이렇게 뭔가 위스키 색깔보다 좀더 연한 약간 요런 색깔 띠는 요 색깔 있죠. 들기름은 요런 색깔이 나와야 돼요. 진하면 안 돼, 참기름처럼. 그러면 안 되고 꼭 저온 압착 생들기름 100% 이거 사시면 됩니다. 들기름이 다이어트에도 너무 좋고 피도 맑게 해주고 치매 그 알츠하이머에도 효과가 좋다고 하고 여러모로 되게 좋은 기름이래요. 그래서 저는 참기름 말고는 들기름 먹고. 이 들기름 약간 아 최고야 들기름. 아 내가 이거를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 해야 되나 진짜? 아 지금 너무 배고파졌어 말하니까. 아. 진짜 금방 하긴 하거든. 진짜 금방 하는데 지금 시간이 이제 5시 40분이야. 아직까지도 여러분들 댓글을 안 보고 있어요. 그냥 제가 지금 주저리주저리 하는 거예요. 이 감정이 너무 좋다. 너무 편하다. 말 편한. 그냥 좋다. 그냥 좋다. 여러분 졸리면 자도 되고 바쁘면 가셔도 되고. 예, 저는 그냥 한 분이 있든 열 분이 있든 백 분이 있든 천 분이 있든. 뭔가 유일하게 이런 감정을 가지고 터놓을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감정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막 그런 게 있어요. 아무튼 되게 좋은데 아, 씨 어떡하지? 너무 배고픈데. 오늘도 먹었어요. 저 막국수를. 아, 근데 진짜 금방 만드는데 진짜 이거는 고민이다. 사실 막국수 그 면만 딱 올리잖아 지금. 그러면 끝이야. 그냥 바로 할수 있어. 바로 할수 있는데 아 너무 귀찮네.
아니야, 지금 먹는 건 아니겠지? 아닌 것 같아. 아니야. 댓글을 봐볼까? 댓글을 보고. 봐봐, 내가 댓글 치지 말라니까. 지금 보라색 하트 보내고 있고, 막. 내가 뭐라는지도 몰라. Don't 이거 뭐라고 해야 돼? Text 뭐라 해야 돼? 진짜 맛있는데 진짜. 아, 이거 맛보면 끝나는데. 이것도 내가 불구리처럼 이렇게 팍 띄울 수 있는데 진짜 맛있는데. 아, 지금 먹을까? 나 솔직히 요즘 살안 빼도 된단 말이야. 근데 그냥 노력하는 건데. 잠시만 상태를 봐봐. 자, 냄비가 있어, 그릇이 있어. 그리고 물 끓을 때 내가 적당히 설거지만 하면 이거 그냥 그대로 쓸수 있단 말이야. 진짜 맛있거든. 최고인데. 진짜 최고거든. 진짜 맛있거든. 근데 지금 제가 그 생들기름이 아니야. 볶음 들기름이란 말이야. 아, 그 진짜 맛있거든. 진짜 정말. 나 진짜 너무 배고프다, 지금. 봐봐, 이런 색깔. 아, 이건 불닭소스구나. 그러니까 들기름이 저갈 색깔이 나오면 안 돼. 잠시만, 너 어떡하지? 어떡할까? 진짜 배고픈데. 진짜 이거 만들기 너무 쉬워요. 물 조절 이런 거 필요가 없으니까. 아, 미치겠다. 너무 배고프다. 오늘 진짜 뭐안 먹었거든요, 저. 눈딱 감고 먹고 자까? 그럼 좀만 기다려봐요. 진짜 최고인데, 진짜 너무 맛있는데. 기다려봐. 아, 내가 이거를, 아니, 내가 먹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고. 이건 내가 봐도 그렇다, 좀. 진짜 맛있거든. 너무 맛있거든. 숟가락 하나. 이것도 너무 깨끗하게 먹어가지고 그냥 물로만 헹궈도 돼. 그냥 그릇 하나. 그다음 채 걸릴 거 하나. 이렇게 봐봐, 그냥 뭐 설거지 할게 없어, 솔직히. 이건 그냥 여기 놔두면 돼, 그냥. 어차피 걸러가지고 씻을 건데. 아, 미치겠네. 냄비도. 아, 냄비 아무거나 해가지고. 아, 이게 정말 맛있단 말이야, 진짜. 진짜 맛있겠네. 너무 쉬워, 그리고. 너무 쉬워. 너무 쉽단 말이야. 아, 배고파.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이러고 있는 것도 참.
이렇게 하자. 그죠? 하, 이걸 먹어야 돼. 지금 다 해놨잖아, 근데. 근데 물을 올려. 아, 씨. 물을 올려. 자, 물이 끓여야 되겠지. 물이 끓여야 되잖아. 자, 봐봐. 아, 미치겠다, 진짜. 메밀면도 저도 뭐 최근에 알았는데 메밀 30% 이상인 면을 사래요. 아이씨. 자, 봐봐. 내가 소스를 알려줄게. 지금 물이 끓고 있는데. 봐. 너무 쉬워. 예. 이게 불닭 들기름이란 말이야. 들기름. 이번엔 얘도 넣어보자. 내가 지금 꾸덕한 게 필요하다고 했잖아. 근데 우유는 그다지 효과가 딱히 없어. 그래서 불닭 마요를 쓰는 거지. 불닭 하나, 얘 하나 하면 될 것 같아. 참치 둘, 그러니까 얘 하나, 둘, 얘 셋. 그리고 달달한 거 좀 정도가 있어야 돼. 올리고당 하나, 그리고 봐. 여기 숟가락으로 할 건데, 어우 너무 밝다. 자, 봐봐, 여러분들. 머리 이해해주고. 자, 이런 색깔의 들기름이면 안 된다는 거야. 이거보다 얘, 이 색깔. 이 색깔 들기름이 나와야 돼. 이건 안 돼요. 아니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얘가 훨씬 더 맛있는데 아무튼 안 좋대. 들기름을 봐봐. 하나, 둘, 아 상관없어. 인생 한번 사는데. 세 번 했죠. 끝났어. 들기름은, 들기름은 향만 들어가도 괜찮아. 그리고 참소스 있죠? 참소스를 두 번을 넣어. 얘가 신맛, 단맛, 짠맛이 다 있어. 그래서 상관없어. 그리고 어쨌든 저 불닭소스 좀 짜잖아. 요 하나, 둘, 끝났어. 요 불닭소스 있죠? 자, 얘를 하나 넣어주세요. 하나. 어차피 이렇게 해놔도 이걸 다 먹는 게 아니에요. 얘 하나. 얘 마요를 내가 안 먹어봤는데 우유 베이스가 좀 필요해서. 마요가 어쨌든 맛있을 것 같아. 오, 이거야. 어우 매워. 얘도 하나만 넣어주세요. 아, 얘는 액상 그런 느낌이 아니구나. 얘는 한 스푼 그냥 비슷하게 넣어줘. 그 정도. 그
그 다음 잘 섞어주고 계란 계란 또 노른자만 나 손 씻었어요. 노른자만 넣어줘. 이렇게 노른자만. 흰자 넣으면 안 돼. 나 손 씻었다. 그리고 노른자 넣을 때 힘줄 넣지 마. 힘줄. 이제 잘 섞어줘. 어차피 여기서 근데 잘 안 섞어도 돼. 그냥 해줘 그냥. 그럼 되게 이런 질감의 소스가 만들어지거든요? 이거 그냥 넣어서 비벼 먹으면 끝이야. 근데 이게 얼마나 맛있는지 알아? 노른자 때문에 이게 크리미하고 잘 섞인단 말이야, 이렇게. 이렇게. 근데 이게. 최고야. 얘도 달달해 심지어 이 불닭 아 이거 솔직히 올리고당 필요도 없어 이거. 자 물이 끓잖아 그러면 이렇게 메밀면을 보여요? 물 끓지 메밀 넣어 딱 적당히 난 배가 고프니까 500원 정도 크기로 1.5인분 정도 해가지고 이 500원 크기가 아니긴 한데 배고파 그냥 넣어 이거를 5분만 삶아주면 돼요 막 끓일 때 뭐 찬물 부어줘라 막 하는데 그냥 불 세기만 조절하면 얘 안 넘쳐요. 냄비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겠죠. 이게 이렇게 그냥 5분만 기다려 5분. 아니면 그냥 면 먹어보면서 조절해도 되고 아 근데 넘칠 것 같냐 왜? 좀 불어도 돼 어차피 그 찬물에다가 헹굴 텐데 어 넘치겠다 이거 아무튼 이렇게 냅두고 이거 물을 너무 많이 했다 면을 이렇게 삶아줘요 그냥 끝났어 이제 이 소스 그냥 부어서 먹으면 돼요 최고야 그럼 끝나 그냥 들기름은 많이 들어가든 적게 들어가든 그냥 향만 나면 돼서 요런 느낌만 나면 돼요 이것도 묽긴 한데
아 여기다가 좀 더 뭔가 넣을 수 있는 게 없을까? 마요 불다 노른자 하나 참소스 들기름 뭐가 부족하지? 아 내가 봤을 때 들기름을 한 번 더 넣어야 된다. 들기름 네 번, 네 번. 근데 이거는 좀 사치인 게 혼자 먹기에는 소스 양이 너무 많아. 근데 비율만 따져서 하면은 이거를 그냥 반으로 줄여버리면 돼. 뭔지 알지? 뭐가 이게 하나가 더 있어. 여기다가 마늘만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다진 마늘이 없어가지고 고춧가루? 고춧가루 없어 근데 없어 그렇지 아주 잘 익고 있어요. 여러분들 먹을 때 막 일반 그냥 김가루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해 뜨네? 먹어도 돼? 아무튼 일반 김가루가 아니라 무조건 이 김자반. 근데 또 이게 포로 나온 게 있어요. 김자반이 이거 하나 그냥 까서 그냥 위에 부어주면 돼. 얼마나 편해. 그럼 끝난다니까? 그냥 음식이 끝나는 거야. 그리고 아 뭐가 하나가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쭈유가 이게 쭈유잖아. 이게 쭈유거든요? 근데 쭈유 베이스라고 한 쭈유가 들어가면 맛있을까? 유통기한이 나 생일까지다. 9월 1일까지야. 대박. 이게 불닭이랑 안 어울릴 것 같거든. 이게 한국인 입맛이면은 얘가 아 이게 한국인이 아니라 불닭이랑은 안 어울릴 이 소스랑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야 근데 노른자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차이가 진짜 커. 근데 진짜 맛있거든. 여기다가 근데 솔직히 그냥 다진 마늘만 넣어줘도 돼. 아니 야 안 어울려. 안 어울릴 것 같아. 아니야 충분해. 우유도 필요 없어. 우유도 필요 없어. 그냥 딱 계란 노른자 하나 불닭 소스 하나 불닭 마요 소스 하나, 참 소스 둘, 들기름 넷. 이런 이게 그냥 하나 이게 그냥 베이스인 거예요. 베이스. 근데 이거를 그냥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 그냥 뭐 짠 걸 좋아한다면 더 많이 넣어서 먹는 거고 뭔가 아니 난 좀 싱겁게 먹고 싶다. 난 적당한 게 좋다 하면 그냥 적당히 넣어서 먹는 거고 여기다 고춧가루 아니면은 간 마늘? 아니면 뭐 다진 마늘? 넣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
아니 뭐 고추 다진 거나. 근데 지금 집에 그게 없어서. 면 너무 익혔다. 아니다, 딱 좋다 지금. 자, 메밀면이 끝났으면은 이렇게 부어서 찬물에다 헹궈줘. 보이죠? 이 면을 이렇게 찬물에다가 부어 헹궈줘요. 그다음 전분기를 없애. 전분기를 없애. 아 뜨거! 아 뜨거 뜨거. 전복기도 없어요. 아우 뜨거. 이제 전복기를 얘 면 안 끊어져요. 세게 막 치대도 돼. 이렇게 막 치대. 아, 전복이 없던다. 이거는 됐다. 뭔가. 딱 찰기가 생겼다 하면 이제 물을 끄고 물을 최대한 많이 짜주세요. 최대한 여기 물이 많으면은 많을수록 싱거워지니까 최대한 저 소스를 느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최대한 물을 털어줘요. 최대한 쭉쭉 짜줘. 쭉 눌러 그냥. 오늘 보여주는 거니까. 그냥 이제 이쁜 그릇에다가 담아. 어우 양 너무 많다. 내가 너무 욕심부렸다. 자 그럼 이렇게 면이 있죠. 면이 참 많네. 나 봐봐요. 면이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딱 면을 봤을 때 그리고 이 소스를 먹었을 때 아 소스를 어느 정도 넣어야 맛있겠다가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딱 이 면이 어느 정도 있는 걸 확인한 다음에 그냥 적당히 위에 부어줄게. 이렇게. 아 여기 마늘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일반적인 들기름하고는 많이 달라요. 소스가 남아도 돼. 내 입맛에만 맞으면 돼. 그 짱기가 한 4스푼 정도? 아, 5스푼만 넣자. 이렇게 딱 부어줘. 그 다음 예 일반 김가루 안 돼요. 무조건 김자반이어야 돼. 김자반에도 또 짠 거랑 단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위에 물론 이제 김가루를 곱게 해서 하면 맛있긴 한데 이렇게 올려주면은 끝! 끝이에요 이게. 근데 이게 진짜 맛있단 말이야. 김자반이 맛있어. 이 김자반이 단 거랑 짠 게 다 있단 말이야. 깨소금도 들어있고 아니 참 그 통깨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입자도 딱 적당해. 너무 고운 것도 아니고 그냥 이거를 이제
열심히 잘 비벼서. 여러분 이거 먹으면 진짜 끝장나요. 일반적인 들기름 막수가 아니야. 이거는 너무 맛있어. 노른자가 신의 한 수라고 해야 되나? 약간. 맛있겠죠. 여러분 맛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 조명이 너무 세서 그래요. 이거 한번 닫아주면 돼. 이렇게 양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거 소스 저 이만큼이나 남았어. 소스 많이 남았어. 이렇게 소스 엄청 꽤 남았어요. 이거는 그냥 알아서 드시면 되고. 어우 맛있겠다. 비벼서. 매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진짜 강추. 너무 강추. 최고예요 진짜. 면이 많아서 좀 싱겁다. 그러면 더 넣으면 돼. 이거 진짜 맛있어요 진짜. 꼭 해 드셔보세요. 비율은 이거 꼭꼭 지켜야 돼요. 계란 노른자 하나에 볼닭 소스 한 숟갈, 불닭 마요 소스 한 숟갈, 참 소스 두 숟갈, 들기름 네 숟갈. 끝. 내가 다 넣은 건데 이건 맛있을 수밖에 없어요. 전 솔직히 비빔면보다 이게 훨씬 맛있어요 진짜. 최고야. 아 너무 맛있다 이거. 요즘 이거밖에 안 만들어 먹어요. 좀 더 꾸덕하게 먹고 싶다. 그냥 꾸덕하면 이제 좀 더 느끼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불닭 마요만 두 숟갈 넣으면 될 것 같아요. 불닭 소스를 빼고 불닭 마요 두 개. 그러니까 적당. 근데 이게 저는 제일 적당한 것 같아요. 그렇게 막 저도 이제 맵찔인데 그렇게 맵지도 않고. 아 이거 진짜 꼭 해먹어보세요. 진짜 최고예요. 아 이거는 그리고 불그리보다 만들기가 쉬운 게 물 조절이 필요가 없어. 그냥 메밀면 적당히 잘 삶아서 찬물에 헹궈가지고 물기 쫙 딴 다음에 이 소스만 그냥 취향껏 부어주면 그냥 끝. 김가루 이 김자반 김이랑 김자반 김 없으면 그냥 일반 김도 상관없어요. 그게 크게 막 그런 거 없을걸. 와 너무 맛있다 이거.
아, 진짜 너무 맛있어. 어머. 와, 진짜 너무 맛있다 이거. 와, 진짜. 와. 이거 제가 자세 그 레시피는 다시 한번 그 위버스에 올려놓을게요. 아, 근데 이건 진짜 꼭 먹어보세요. 끝나. 아무리 내가 찾았다고 해도 너무 맛있어. 와. 와, 진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나도 요리했어도 잘했을 것 같아. 내가 진짜 재료의 그 하나하나의 맛만 알고 있잖아. 그러면 진짜 요리 잘했을걸? 심지어 이런 거 막 찾아보지도 않았어. 이것저것 뭔가 시도한 끝에 뭔가 너무 맛있는데? 원래 막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건가? 그래서 찾아본 거지. 너무 강추. 원래는 막 김가루 막 갈고 막 통깨 갈고 막 해야 되는데 저는 귀찮은 거 진짜 싫어하니까 이런 거 그냥 알아내는 거예요. 포 있는 거 이거 팔잖아 딜리버리에. 최고야. 그리고 일반 김가루보다 당면에 김자반이 훨씬 맛있는데 당면에 김자반은 써야지. 와, 그 많은 걸 다 먹었어. 배불러. 아, 너무 편히 자겠다. 와, 진짜 너무 맛있잖아. 미쳤다. 이거 진짜 꼭 해보세요. 그 먹방 하시는 분들 꼭 해보세요. 진짜 레시피는 그 불구리 때처럼 적어줄 테니까. 이거 진짜 이거 최고다. 진짜 이거는 소스만 그냥 만들어 놓으면 돼. 만약에 계란 노른자잖아? 노른자가 두 개야. 그러면 이거 어쨌든 계란 노른자 때문에 기름이랑 액체가 잘 섞인단 말이에요. 지방 그 마요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자, 계란 노른자가 두 개면 어떻게 하겠어?
들기름 8스푼, 불닭 2, 불닭 마요 2, 참소스 2. 아니지, 네. 아니지, 어, 그치. 그 불닭 마요 2, 불닭 2, 참소스 넷, 들기름 8, 노른자 2개. 이런 식으로 하면 소스가 그냥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걸 그냥 부어서 먹으면 된다니까? 면만 삶아가지고? 김자반이랑? 자, 먹어봐요. 이거는 말해. 최고지, 그냥. 아, 난 천재인 것 같아. 아, 너무 맛있어, 이거. 이건 나. 이거 나 내일도 해 먹을 거야, 내일도. 나 진짜 이거 매일 먹을 수 있어. 너무 맛있어. 아까까지 되게 저기압이었거든? 와, 근데 먹으니까 기분이 좀 산다. 아, 맛있어. 아, 너무 맛있어. 아무튼 여러분들, 제가 그 먹는 거 봐줘서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이제 6시 15분이니까 저는 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레시피는 제가 아예 배고파서 저기압했던 게 아니라 그냥 아무튼 제가 여러분들 이게 맛있는 거 먹으면 좋으니까 제가 먹은 거 그대로 레시피 해가지고 다시 한번 적어 놓을게요. 그리고 오늘 하루 시작하는 우리 아미 여러분들, 오늘 하루 잘 보내고 또 하루 마무리하는 아미 여러분들 하루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꼭 먹어봐요. 진짜 행복해지는 맛이에요, 진짜. 아, 진짜 너무 맛있다. 아, 행복해. 되게 순식간에 지나갔나? 안녕. 미안해요. 오늘은 뭔가 이렇게 소통이 많이 없어서 미안해요. 오늘 그냥 가볍게 그냥 혼자 좀 몇 마디 하고 가려고 했는데 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또 배가 고파지고 또 막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또 만들게 되고 또 이렇게 또 아무튼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저거 넣을게요. 꼭 만들어 먹어봐요. 불고리처럼, 아 이게 불고리는 뜨거우니까 어쩔 수 없이 그 희열 때문에, 아 뭐라 해야 돼, 뜨거우니까 그 뜨거움이 주는 그 소름이 있으니까 맛있는 건데, 이거는 아우 너무 시원하고 너무 맛있어요. 이것도 좀 이렇게 해줘요. 아 근데 진짜 맛있어요. 세상 사람들 다 먹었으면 좋겠어. 안녕 여러분, 밥 잘 챙겨 먹고 좀 가보겠습니다. 바이바이. 안녕. 아 배불러. 아우 이렇게 또 자면은 또 다음날 또 속 쓰릴 텐데 좀만 소화시켜도 잘까? 아 근데 너무 졸려. 식곤증 엄청 심해가지고. 아무튼 이거 레시피 적어줄게요. 안녕. 아 씻어야 돼 그리고. 아 너무 귀찮은데 씻겨줄 사람. 안녕.